안녕하세요. 발달장애인들과 함께 성교육을 하고 있는 백윤주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부모님들을 위한 발달장애인들을 키울 때에 성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이것도 같이 교육을 하고 있고요. 발달장애 아이들을 대상으로 직접 성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사회활동이라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한테 불편함을 끼치는 모든 행동을 부정적인 사회활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다른 사람이 불편한 거는 다른 사람이 불편하다라는 것을 인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배우는 게 예절 교육이고 그래서 배우는 게 공간에 대한 교육이고 경계선에 대한 교육이에요. 이것을 부모님들이 어떻게 보면 숙제가 너무 많긴 하지만 주구장창 어떻게 해요? 아이들하고 계속 똑같은 이야기를 하루 종일 하더라도 매일매일 하더라도 이렇게 하는 거야? 아, 밖에 나갔을 때 이렇게 하니까 너 기분이 좋지? 그런데 이렇게 하니까 기분이 안 좋지? 네가 기분이 안 좋으면 다른 사람도 기분이 안 좋을 수 있어.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하지 말자 라고 이제 계속 교육을 시켜줘야지 됩니다. 사적 공간이라는 건 오로지 나 혼자서 쓸 수 있는 공간인데 집에서도 마찬가지로 거실도 공적 공간이 될 수 있고 사적 공간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지켜야 되는 예절들을 우리가 아이들한테 꾸준히 이야기를 해주셔야지 됩니다. 내 몸에서도 공적 공간이 있고 사적 공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공적 공간이라는 것은 누군가가 보려고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볼 수 있는 곳. 우리 몸의 사적 공간은 나의 가장 소중한 부분, 속옷 입은 부분은 다른 사람한테 보여줘서도 안 되고 보여달라고 해서도 안 되고 내가 다른 사람의 그 속옷 입은 부분을 보여달라고 해서 안 된다라는 것을 아이들한테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이게 내 몸에 대한 사적 공간이야. 그 대인관계를 맺는 기술이라는 게 이 사람이 소중한 사람이야 라는 게 밑바탕에 깔려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나도 소중한 사람이야 그랬을 때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을 내가 존중해 줘야 되고 또 내가 말하는 것을 이 사람이 존중해 줘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런 게 무시돼 버려지고 무시라기보다는 간과되어져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나는 장난으로 시작을 한 건데 쟤는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남자와 여자 그리고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의 관계에서도 내가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고 다른 사람에게 내 의견을 정확하게 피력할 수 있도록 집에서 계속 의사소통을 해야 되거든요. 그 가장 좋은 이해가 뭐냐면 외식을 할 때에 그 외식 메뉴 정하는 거예요. 규칙을 정하는 거죠. 외식을 할 때 우리 이번 달에는 아빠가 좋아하는 것을 먹을까? 아니면 네가 좋아하는 것을 먹을까? 너는 뭐를 먹고 싶어?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삼겹살을 먹고 싶다. 그랬으면 이 삼겹살을 먹으러 그대로 가야 됩니다. 네. 그리고 나서 다음에 이야기할 때 뭐라고 해요? 지난번에 네가 좋아하는 삼겹살 먹으러 갔잖아? 이번에는 아빠가 좋아하는 청국장을 먹으러 갈까? 이렇게. 그렇게 집에서 가장 기초적인 어떤 규칙을 어기지 말아야 되고 부모님들이 그걸 해주셔야지 다른 사람에게도 내 말을 할 수 있거든요. 싫다고 할 수도 있어 라는 거절을 집에서 가르쳐 주셔야 돼요. 네, 너는 좋지만 이 친구는 싫어할 수도 있어. 그것도 받아들여야 돼. 이렇게 거절과 수용을 함께 아이들에게 꾸준히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켜줘야지만 우리 애들이 가랑비에 옷 젖게 아주 얇은 가랑비에 옷 젖게 그다음 이렇게 규칙이 스며들어요. 그러면 다른 친구의 말을 듣게 되고 여자친구의 말을 듣게 되고 남자친구의 말을 듣게 되죠. 그러다 보면 둘이 사귈 때에 힘들지 않게 돼요. 모든 발달장애, 성인 발달장애 아이들은요 결혼하고 싶어 하고요 남자친구를 사귀고 싶어 하고 여자친구를 사귀고 싶어 해요. 근데 그 욕구를 부모님들은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남성과 여성이 어떻게 만나야 되는 거지? 어떻게 사귀어야 되는 거지? 그 예절을 가르칠 수가 없는 거죠. 내가 거부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제일 많이 가르쳐 줄 수 있는 곳이 지금 현재 아이가 다니고 있는 센터라든지 아니면 복지관이라든지 직업훈련센터라든지 작업장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타인과 관계 맺는 방법을 집에서 꾸준히 가르쳐 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